하반기 원숭이띠 운세 알려드릴게요. 29 인신생. 직업은 괜찮으시고, 남자분 직업은 괜찮으시고요. 직업은 직업적으로도 승진하실 거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 좋아요. 뭐 하나를 더 하신다던가, 연애운도 좋으세요. 결혼운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파트너나 다 좋으세요. 인연법으로 들어온 인연법이 좋으세요. 그리고 금전운은 그냥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건강은 좋으세요. 그리고 29살 임신생 여자, 직장운은 별로, 그냥 평균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 것만 지켰으면 좋겠어. 새로운 거 벌리지 말고. 연애운은 결혼은 연애운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오고, 인연법도 들어오고요. 금전운도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다른 거를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 방향 그런 것도 해도 괜찮으시겠고요. 건강은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요. 큰 병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아홉수라 좀 조심하셨으면 좋으시겠고. 41 경신생 남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다른 거 벌려도 괜찮으시고 사업적으로는 좋으시고요. 결혼은도 좋으세요. 새로운 인연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사업적으로도 좋고 연인 이쪽으로도 괜찮아요. 금전적으로는 돈이 샌다고 그래요. 돈은 만져지지만 돈이 많이 새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투자나 그쪽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41 여자분, 사업은 평탄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벌리시는 거는 별로고요. 결혼은 괜찮으시고, 인연법, 새로운 인연법도 좋으시고요. 금전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돈이 세요. 남자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돈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은 좋으시고요. 아픈 데 없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다 원숭이띠라고 해서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주를 이렇게 넣어봐야 하니까. 그래, 이런 분도 계세요. 댓글에다가. 건강한데 난 아픈데. 나는 사업 잘 된다는데 난 안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다 틀려요. 사람마다 사주가. 이건 보편적으로, 통합적으로 뽑은 거지. 한 사람만 위해서 뽑은 건 아니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53세 무신생,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동업을 하거나 다른 거 사업을 벌려도 상관없으시고 좋으시고요. 인연법, 좋은 인연이 들어오세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요. 사업 파트너도 새로운게 들어올 수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은 그냥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결혼도 하실 수 있고 좋은 인연이고요. 금전운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53세요. 사업은 좋지 않아요. 동업이나 사업은 있는 거나 지키시지, 동업이나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거고요. 인연법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금전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건강 같은 경우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65세 병신생 남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그리고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아요. 손재주 이런. 그리고 머리도 특별히 좋아요. 사업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이용해서 촉도 좋아. 원숭이들이 다른 것도 별로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인연법은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전운도 좋아요. 건강운도 좋아요. 건강운도 괜찮아요. 65세 여자, 사업은 다른 거는 벌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연법은 좋으세요. 좋은 인연이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금전운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어디다 투자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건강적으로 신경 좀 쓰셨으면 좋으시겠고요. 갑신생 남자, 사업은 새로운 건 안 벌렸으면 좋겠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나 또 다른 사업을 해도 올해는 그냥 있는 것만 지키시고. 인연법은 좋게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좋은 인연이. 그리고 금전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투자나 투기나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있는 돈도 나가거든요. 건강 그렇게 좋지 않아요. 77세 여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사업은 좋고, 새로운 거 하나 더 투자하셔도 상관없고요. 인연법도 좋으세요. 좋은 인연이 많이 들어와요. 사업적으로도 들어오고, 만약에 부부면 부부 구슬도 좋으실 거고, 연인이면 좋으실 거고, 인연법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요. 금전적으로는 안 좋아요. 금전이 센다고 하죠. 금전적으로는 투자나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은 좋으세요. 건강은 좋으세요. 여기까지 원숭이띠 하반기 띠풀이 해드렸어요.